회원님의 질문을 대신 드립니다. 팔려고 내놓은 땅이 팔리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무속인을 찾아가니 친정어머님 돌아가신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땅을 샀기 때문에 상문에 걸려서 팔리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문을 푸는 굿을 하라고 합니다. 바른 판단이 어려워 스승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문이 들어서 상문 풀게 굿을 하라고 했다는 얘기죠? 하는 일이 안 풀려서? 땅이 안 팔려서 갔더니 땅이 안 팔려서 갔더니 상문이 들어서 안 팔리니까 굿을 하라고 했다? 제가 짧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분이 그 무속인이 진실하게 믿어지고 또 무속인이 도력이 있고 또 그 무속인 말이나 마음이나 행동이 진실하게 느껴지고 믿음이 갔다면 그분 말대로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이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하라 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땅 팔리고 안 팔리는 문제가 상문 때문에 안 팔리고 팔리는 문제는 아니다. 상문이라는 건 초상집에를 함부로 가가지고 탁한 기운이 무더운 건데 그것 때문에 땅이 팔리고 안 팔린다? 그것 때문에 구슬해야 된다? 이것은 무속인이 대부분 방편으로 걸고 넘어지는 거지 절대적으로 이건 바른 방법도 아니며 바른 선택도 아니다. 대부분 상문 핑계대고 부정풀이하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슬 목적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할 말 없으면 조상 팔아먹고 할 말 없으면 저기 상문 들었다 그러고 할 말 없으면 산소 건들지 않았냐고 묻고 이래가지고 그걸 걸고 넘어져서 구슬하게 유도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90%가 그렇습니다. 10%만 진실성을 가지고 예방을 하거나 구슬하는 경우가 있고 90%는 다 걸고 넘어져서 구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걸고 넘어지는 방편에 우리가 넘어갈 것인가 바르게 정신 차리고 알아차릴 것인가는 생각해봐야 된다. 저는 남의 이야기를 해서 무책임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원리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방편은 필요하지만 영리적 목적으로 방편을 쓰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분별은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실로 이 방편이 필요해서 방편을 쓰는 건 괜찮다. 돈이 들더라도. 근데 근거 없는 갈고리를 만들어서 근거 없는 그 갈고리 알죠?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구슬 유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건 다르게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절대 땅 팔리고 안 팔리는 문제가 상문 때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지금 당사자께서 그 무속인이 믿어지고 진실되게 믿어지고 그 법이 100% 와닿았다. 그러면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바르게 답을 드린 것뿐이고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이며 당사자의 선택이다. 당사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답을 드리겠다는 뜻입니다.